반야심경에 대해서 반야심경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야심경의 참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반야심경, 돌릴 반 돌리는 것 같은 마음의 글이란 뜻입니다. 지금 현재 불교에서 불교 신자들이 알고 있는 반야심경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반야심경의 올바른 뜻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하 반야 바라 밀다 심경. 깨끗이 갈고 닦아. 이건 갈고 닦는다는 뜻입니다. 깨끗이 갈고 닦아. 꼬지죠?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터운 마음의 글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이제 확연히 알아.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알고 가르치는 뜻입니다. 이 뜻이 바로 깨끗이 갈고 닦아 가르치는 글이니 이 글을 바로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관자재 보살 본다 스스로 있다 뱉은 침 덮는 민초 언덕에 낳는 민초. 이 보살의 뜻은, 보살의 뜻은 한자를 보면은 뱉은 침입니다. 그것이 침부, 민초, 초, 풀조자는 민초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뱉은 침은 세상에 더러운 악행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악행들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바로 뱉은 침 덮는 민초입니다. 살자를 보면은 언덕부에 나을산자가 있습니다. 언덕에 낳는 민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덕이라는 것은 인류가 발전 도상에서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과학의 총체를 이루는 그 과정에 고개가 있습니다. 어려운 고개가 난관이 있는데 그것을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가 과학기술로다가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를 확연히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데 규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규명하기 전에 10년의 그 고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랑 고개에서 낳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심 반야 바라 밀다시 가는 깊음을 돌리는 것 같은 물결의 금을 빽빽히 두터운 때다. 조견 온 계곡 비추어 본다. 전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이 오자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다섯 오자는 우리의 오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 시스템이 오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감을 이제 밭으로다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밭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인데 밭을 쌓는 모두는 비었다. 이 우리의 신체를 올바로 사용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의식으로다가 밝게 깨어나서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체가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무엇인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가? 태초에 우리의 몸이 어떻게 해서 지구상에 나게 됐는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를 확연히 알아야지만이 사물을 보는 의식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어리석은 그 상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다가 따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옛것의 지식으로다가 가득 담고 있으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옛것을 이제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야 합니다. 도일체 고해. 법도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재앙이다. 이현 불교의 가르침, 이 삼매의 가르침을 끊는 것입니다. 삼매에 드는 것이 깨달음의 정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삼매의 가르침의 방법을 끊고 이제 미륵불의 우주 삼라만상의 실체, 이 실체에 대한 가르침을 따라 배워야 합니다. 사리자, 집이 이로운 아들, 기존의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색불이공 공불이색, 빛이 아님은 다르게 비었거나 비우지 않은 다른 색이다. 이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빛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지식으로 가득 담고 있고 그 지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빛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비우고 있으라,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고 하는 뜻은 바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식에 연연하지 말고 그 지식을 비우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 옳다고 옳은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빛은 곧 바르게 비움이며 비움은 곧 바른 색이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통상적 정보의 지식으로다가 가득 담고 있다면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갈 자리가 없겠죠. 그래서 비워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상행식 여부요시. 받아서 생각해가는 알미다. 또 돌아와 같이 바르게 합니다. 일단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는 것입니다. 받아보고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생각해보고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근본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받아보고 깨달았다면은 돌아와서 쫓아 따라와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리자, 시제 법 공상 불생, 집이 이로움의 아들은 이제 바른 모두의 법으로 해서 비워 형상을 안인하게 하고, 안이 돌고, 안이 멸하게 하고, 안인 때로 하여 안이 깨끗하게 하고, 안이 더하는 것이다. 이제 이 집의 이로움의 아들은 집을 이제 이롭게 새로운 이제 가르침을 주는 이 바른 법은 이제 모두의 법으로다가 해서 마음을 비워 출산하지 않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대를 어떻게 잇느냐 하지만은 그러므로 해서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더럽지 않으면 안이 깨끗하게 하듯이 안이 출산하니 안이 죽게 된다. 이것이 영생의 법칙입니다. 우리 인류는 또 부처님은 이미 육신이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과학적 수준의 단계에 다다라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다가 육신이 죽지 않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허나 육신이 죽지 않는데 출산만 계속한다면은 계속 인구가 불어나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출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출산은 자기가 죽기 때문에 대리를 입겨서 출산하게끔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출산하지, 영생의 자격을 얻으려면은 출산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다가 영생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뜻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시고 공중무세, 무수상행시, 바른 연구는 빈 중간에 없는 곳을 없이 받음을 생각해가는 날입니다. 이빈 중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려져 있는데 이 휴전선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휴전선 비무장지대, 여기 비무장지대는 지금 비어 있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에 하늘에서 감춘 그 땅이 있는데 그것을 양쪽 남북의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는 것을 나타내는 글입니다. 이것은 이 38선에 이 38선에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이것을 이제 치해복권지로다가 위임을 받는 것을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임을 받아서 여기에 용화 세계를 설립을 하면 이제 중생들이 여기서 펼치는 가르침을 보고 실질적으로다가 보고선 따라 이르는 것입니다. 이 과학 기술로다가 이제 인류의 모든 노동은 로봇으로다가 다 대체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노동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노동에서 사람이 해방이 되면 돈은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로봇이 생산하는 물건들은 다 공짜로 지급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며 살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화 세계. 이런 세상을 이 용화 세계에다가 펼쳐서 사람들이 이제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 저것이 올바른 진리의 길이구나 하고선 다 따라 일어나서 인류가 평화의 낙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 이비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없는 눈, 귀, 코, 혀, 몸의 뜻은 없는 색, 소리, 향, 맛, 감촉의 법이다. 이것은 눈, 귀, 코, 혀, 몸이 없다면 색, 소리, 향, 맛, 감촉도 없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육체가 있기에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죽은 사후에 나의 육신에서 빠져나가서 나를 구성하는 뭐 영혼이나 나의 개체가 있다고들 하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체가 죽으면은 나의 의식도 영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를 의식하는 사물을 의식하는 나의 개체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윤회도 없고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 모든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 개내지 무의 없는 눈의 경계는 이의 이름이 없는 뜻이다. 이것은 눈이 없으면은 사물을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느낄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눈 감아봐라. 현 상황의 뜻과 똑같이 이룰 수가 있는가? 눈 감아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눈 뜨고 볼수 있는 이 사물을 느낄 수가 있는지요? 고로 우리의 육신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직계 무무명, 영무무무명진, 알매 경계는 없다, 없음이 밝다. 또, 없음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이것은 우주의 그 무한성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가 아는 우주의 경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주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경계는 없죠? 없음이 밝다,
만약에 우주에 경계가 있다면은 그 경계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경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우주의 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리에 맞지 않는 논리죠. 우주는 끝이 없습니다. 우주는 무한히 계속됩니다. 또, 없음이 없는 것이 밝은 다음이다. 이것은 우주의 물질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주의 물질은, 예를 들어서 불에 나무나 종이나 이런 물질들이 타도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뀌었다가 다시 또, 그 물질로 돌아오고, 그래서 물질은, 우주의 물질은 없어지는 것이 없이 순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을 보고, 공, 빛, 비었다고, 무라고 그런 논을 피는데, 우주는 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 대기 중에도 공기로 가득 차 있고, 또저 우주 바깥으로 나가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우주의 물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철 스님의 시에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것은 이 우주의 무한성을 나타내는 이 도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도형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 산시산 수지수라는 시를 읊은 것입니다. 산시산 수지수. 산은 이 산이요 물은 이 물이다. 이 도형, 육각별의 이 도형, 이것이 삼각형이 두 개가 겹쳐진 모형인데, 삼각형은 산 모양이죠. 그래서 이산 모양을 한이 도형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산은 이 산이요는 산 모양을 한이 도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 아닌 이 산이다, 물 아닌 이 물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이 산은 산이 아니란 뜻이죠. 바로 이 도형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내는 이 물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발성 명상이 있는데 그 발성 명상을 할때 촉진되는 호르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호르몬이 물은 아니죠.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은 우리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입니다. 또 우리의 그 질병을 면역할 수 있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면역하고 우리의 의식을 각성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제가 가르쳐 드리는 그 발성 명상을 꼭 따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질병이 면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이 피어나서 부처에 이르는 성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산지시산 수지시수. 산은 오직이산이요, 물은 오직이물이다. 이 산을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태초 창조된 이래 지금이 가장 중요했답니다. 지금은 최종적인 이제 알곡을 추수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알곡에 들지 못하면 이제 영원히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자신의 DNA가 이제 완전히 삭제되는 그런 두번 죽는 심판의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반드시 성불을 해야 한다. 이때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다시는 나지 못합니다.
이 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은 이 육각별의 안에 만자가 들어있는데 이 삼각형이 위로 향한 이 삼각형 화살표는 우주가 무한히 뜻하는 크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끝이 없다. 크기가 끝이 없다는 뜻이고 반대로 아래로 향한 화살표는 물질, 우주의 이 물질들은 작아지는 것 또한 무한히 작아진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의 과학자들이 쿼크까지 발견을 했는데 그 쿼크를 더 쪼개고 들어가도 물질은 계속 끊임없이 계속 무한히 있다는 것입니다. 작아지는 것도 무한히 작아지고 크기로다가 우주가 크기도 무한히 크고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다는 뜻으로다가 이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쳐놓는 것입니다. 삼각형 화살표죠. 그리고 불교의 이 만자의 뜻은 반란개비가 파란개비가 돌아가는 그 모형인데 이것은 물질의 순환을 뜻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순환에 가는, 변에 가는 그 순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무한히 크고 물질은 무한히 작고 우주의 모든 물질은 순환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처님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확연히 깨닫고 그려 만들어 놓은 도형입니다. 이 도형이 근본된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 진무 이에 이름이 없음은 늙어 죽음이다. 또 없음으로 늙어 죽으면 다는 없는 것이다. 이 가르침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이 역사에 따라 이르지 않으면 늙어 죽죠. 반드시 늙어 죽습니다. 그러면은 늙어 죽은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끝입니다. 다시는 세상에 나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무한성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영생의 반열에 들수 없다면 이제 영원도 윤회도 없습니다. 먼지로 흙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즉 열반이라는 뜻은 진흙으로다가 죽어서 진흙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경지에 다다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진흙열, 소반반, 진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하는 뜻입니다. 고진멸도 무지영무득 괴로움을 모아 멸하는 길은 없는 지혜에서 또 없이 얻는 것이다. 이 괴로움을 모아 얻는 그 길은 지혜로움 얻는 것이 아니라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이 없는 곳을 얻는 연구는 배튼침 덮는 덮어끄는 민초로 언덕에 낳는 민초로 언덕에 의지합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이 역사에 참여함으로 해서 이제 모든 괴로움을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근본된 진리를 다 알으면은 괴로움이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의 진리를 알으면은 깨달으면은 괴로움도 없고 시기 질투도 없고 성냄도 없고 오직 행복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깊이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반야 용선도가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야의 뜻은 분별이나 망상을 떠나 이 과학적 증명으로 깨달아 참모습을 환히 아는 지혜입니다. 아리랑의 뜻도 이와 같이 인류가 과학기술로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규명하여 확연히 알아 밝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반야용소는
아리랑 동산과 이를 설립하는 진용선을 의미하는 증표의 뜻입니다. 이 반야용선에 나오는 부처님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것이 더 확연한 가르침이 됩니다. 일로왕 보살, 서방규주 미타열에 일로왕 보살은 끄는 길 임금 보살을 뜻하는 것입니다. 끈다는 것은 이제 불교도를 사람들을 이끌어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다가 인도한다는 뜻이죠. 그 끌인자는 인도할제 쓰죠. 인도하다, 인도. 사람들을 이제 진리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임금 보살은 서방규주 미타열에, 이 서방규주는 누구일까요? 서방의 규주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이제 역사를 펼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바로 불교로 따지면 미륵부처입니다. 같은 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 미타가야라가 있죠. 여기 미륵불을 우리가 쓸지게 이렇게 미륵불을 이렇게 쓰죠. 그러므로 소방교주의 그 예수님은 바로 미륵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륵불이 오셔서 이제 인류를 이제 구원의 길로다가 인도해서 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인선관음, 끄는 배를 본다. 소리로 제가 발성명상에서 촉진되는 호르몬을 얘기를 했죠. 바로 소리로 끈다는 것입니다. 이 발성명상을 해서 이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발성명상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발성명상을 하면은 호르몬이 촉진이 되는데, 그 호르몬이 이 의식을 각성시켜서 깨달음에 이르게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 발성명상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보도 따라하면은 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의 호르몬이 중요한데, 호르몬은 완전히 사람을 탈바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호르몬 촉진 명상이 부처가 되는 방법입니다. 대원 본존 지장 보살, 큰 원암의 근본의 높은 땅을 감추는 보살이다 그랬습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도 하늘에서 부처님이 감춘 그런 부지입니다. 그 땅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 부지를 감춰서 이제 땅에 내려와서 이 동산 부지를 찾아서 이제 용화 세계를 설립을 해서 인류를 구원을 하는, 중생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반야 용선은 죽은 영가가 극락으로 타고 가는 배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바르게 가르쳐 드립니다. 석가열에 3000년 후 미륵 부처님이 오셔서 이제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이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야용선은. 그래서 이 반야용선을 찾아서, 이 부지를 찾아서 이제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지금이 불기가 3045년입니다. 올해가 2018년인데, 2018년은 3045년입니다. 미륵불은 이미 지구에 내려와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기가, 남방 불기가 있고 북방 불기가 있는데, 지금
남방불교로 따지면 아직 그 3000년이 안 됐죠. 하지만은 북방불교는 3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기도 왜곡되어 있는데, 불교의 경전도 많은 것들이 지금 왜곡시켜서 그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기가 잘못된 것처럼 불교의 그 가르침, 뜻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 드리니, 밝게 보시고, 이제 의식으로 깨달아서 이 역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하늘에 용화세계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하늘에 용화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서 이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용용자를 보면 한문은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처님이 한문을 다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때에 맞춰서, 이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맞춰서 모든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한문도 마찬가지로 이때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설립자, 다루올자, 전복자, 세을 몸기자, 석삼자, 설립의 달, 판문점, 38선의 판문점에 만, 세을자 만, 설립하는 달, 이때 말세 성군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 달 목걸이를 하고 나가는데, 이것이 마치 두 개가 겹쳐진 초승달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빛나는 세계의 지경이다, 이렇게 이제 용화 세계, 빛나는 세계의 지경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아리랑 동산이 이제 하늘에 도솔천을 벗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빛나는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반야바라밀다고 돌리는 것 같은 물결 그물 빽빽히 두터운 연구로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들 그런 가르침들을 다 이제 돌려서 이제 새로운 가르침으로다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불할 수가 있습니다. 신무가해 무가애고 마음에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 없이 걸리는 거리낌의 연구는 지금 이런 가르침이 마음에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유 없이 걸리는 거리낌을 연구를 이제 무유공포원리전 이유 없이 있는 두려움에 멀리 떠나 엎드러지는 이마이다. 이것을 새로운 것을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두려움도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과연 기존에 석가모니 가르침에 통상적인 가르침에 여기서 떠나면은 무엇인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일겠죠. 하지만은 그런 두려움에서 떠나서 새로운 가르침을 따라 이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몽상 구경 열반 넘어지는 꿈의 생각 연구하여 마침내 개혁을 소반으로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꿈 같은 세상 세계적인 가르침이죠. 사람이 육신으로 죽지 않고 영생한다. 육신으로 살아서 영생하는 것이 바로 부처의 반열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 상식으로다가는 허무맹랑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 그런 것은 없다고 가르치는 것도 불교의 현 가르침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새로운 가르침이 꺼리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고 연구하면 썩어 진액이 될 몸을 돌려 열 곳의 소반에 앉는다.
바로 이 가르침이 근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진리에 따라 이르어야지만이 이제 성불할 수 있습니다. 삼세 제불의 반야파라 밀다고 삼팔에 인간 모두는 부처를 의지하여 돌리는 것 같은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운 연고로 얻는 언덕의 김매는 호미 두터운 금을 삼팔의 민초를 수하는 어진 신사람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함에 있어 많은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고난을 극복하고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해야지만이 이제 민초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 이르러 성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그 스님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보고 아리랑 동산, 이 구원의 방주,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데 따라 이르려 합니다. 그러지만이 중생 구제를 하는 수 있습니다. 불교의 근본 목적은 중생 구제에 있습니다. 이 중생 구제의 근본의 이 역사에 따라 이르는 것이 바로 성불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라고 했는데, 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바로 이 배튼침 덮어끈다는 그 뜻이 그저 서방에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예언가가 있는데, 그 예언가의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가가 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렇게 머리가 있고, 사람 머리가 있고, 뱀처럼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뱀처럼 이렇게 꼬인 것은 DNA를 뜻하는 것입니다. 뱀은 DNA 염기 서열이 마치 뱀처럼 꼬여 있는데, 이 뱀의 뜻은 DNA를 설계했다라는 뜻입니다. DNA를 설계한 창조주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는 겹쳐진 달 목걸이를 하고 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이 칼이 겨누고 있는데, 이분이 재림 예수이며, 미륵불이며, 또 정도령이며, 모든 종교나 예언가들이 온다고 한 그분입니다. 근데 이분을 해치려는 이런 세력들이 바로 나타나는데 이 세력들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적은 바로 예수님이 부처님이 와서 내려와서 역사를 펼칠지게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해치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불교들을 끌고선 한다는 뜻으로다가 세계의 보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계를 보리가 있죠. 불교 경전에 보면 안옥따라 삼막삼보리가 여러 번 나옵니다. 삼보리, 세계의 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들을 끌고 이제 용화 세계를 설립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교가 아니면은 이 용화 세계를 설립할 사람이 없습니다. 불교가 그만큼 그래도 어느 종교보다는 불교가 의식적으로 깨어 있으니 불교가 이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미륵불의 역사, 이 역사에 따라서 이 역사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이 역사는 민초를 숨쉼으로 이제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불교도가 이 민초를 구원하는 역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교도의 불자라 할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한몸 해탈하고자 수도하는 것은 불교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중생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데 그한 몸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지 반야바라 밀다. 연고를 알고 돌아오는 것 같은 물결 금을 빽빽히 두텁다. 이제 이것을 미륵부처의 이 역사라는 것을 이제 알아보고 불교도들이 이제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이제 빽빽히 이제 많은 불교도들이 따라 이르러서 이 역사를 함께 해야 합니다. 시대의 신주, 바른 이큰 신께 기원하라. 바른 이큰 밝음에 기원하라. 바른 이 없는 위에 기원하라. 바른 이 없음의 무리에 기원하라. 능히 더러 하나를 끊는 괴로움의 참 열매는 안이 비었다. 이제 삼매, 현 불교의 가르침을 끊고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가 참 열매입니다. 고지 반야바라 밀다 주 즉설 주알. 연고의 말씀 돌리는 것 같이 물결금을 빽빽히 두터움에 비르라. 즉 말씀으로 비로 가로되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높이 들어 살피고 높이 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 높이 들어 살피라. 물결의 그물을 중은 높이 들어 살피라. 모지 사파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할머니가 노래한다는 것은 이제 할머니가 다시 회춘을 해서 젊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깨닫고 그 즐거움에 춤추고 이제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펴라.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 사파 눕히도록 살피고 눕히도록 살피라. 물결의 금을 눕히도록 살피고 물결의 금을 중은 눕히도록 살피라. 배튼침 덮어 끄는 민초는 춤추고 할머니 노래한다. 지심 규명래 이르는 마음엔 돌아오는 목숨의 애도이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영생불사의 성불을 이루게 됩니다. 이 유마경에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뜻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불이와 취식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 불고 수불이 부처 고함에 수문물이 배튼침 덮어 끓으라. 이렇게 오는 미륵부처의 그 모습이 수염머리에 머리가 광대, 여자 광대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염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행예, 너가 이르러 유마힐 문병,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물으라 질병에. 이제 질병이 이제 만연할 때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미륵부처가 그 방법을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백의 열애와 그 자하 동자가 있는데 자하 동자가 바로 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약사보살이죠. 그래서 질병약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질병을 면역할 수가 있습니다. 수은물이 배트침 덮어 끄는 신부처의 말씀.
세상의 높음인 나는 아니 견디고 맡긴다.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에. 이제 질병이 돌때이 역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질병에서 극복될 수가 없습니다. 질병에 감염돼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죠. 소이자 하역녀마, 이곳의 사람이 어찌 생각의 생각에 나인가? 서깁 기사 종궐식, 옛것에 들어 그 집을 쫓는 것은 빌어먹는 밥이다.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운은 다 갔습니다. 이 석가모니 운 삼촌년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 미륵불의 운입니다. 미륵불의 도래를 왜곡시키려고 불기를 잘못 조작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서기로다가 불기가 2018년도는 불기는 3045년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미륵 부처님은 이 땅에 내려와 역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밝게 보아야 합니다. 시우마 실취하 때에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어 취한다 나는 바리떼에 성하는 밥은 이에 이르는 나의 말씀이다. 오직 수염물이 뱉은 침 끄는데 같이 능하게 따름은 밥 등급의 사람이다. 모든 밥은 등급이고 모두는 법의 등급의 사람이다. 이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순서대로 등급이 됩니다. 이것을 알아보는 그 순서대로 사람의 그 의식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말씀만 듣고 따라 이르는 사람들이 밝은 사람이 되겠죠. 의식이 밝은 사람들은 먼저 따라 이르고 또 의식이 어두운 사람들은 나중에 깨이는 대로 따라 이르겠죠. 그래서 그 등급으로 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역량이 다 다른데, 그 능력이 다 다른데, 그 따라 이르는 대로 그 능력이 순서가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르는 밥은 또 등급이고 같이 바르게 가는 것이다. 이에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수염물이 뱉은 침 덮어 끓으면 안이 끊는다. 이게 영생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륵 부처의 역사는 이 따라 이르는 사람들을 이제 성불에 이르는 영생 불사로 가는 역사입니다. 음란함, 성냄의 어리석음은 또 안이 주고 함께 안이 무너진다. 그렇습니다. 음란하게 성내고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따라 이르지 않겠죠. 따르는 몸은 능히 찾는 하나의 불멸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따르는 사람들은 이제 불멸입니다.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이제 부처의 반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에 사랑으로 일어나서 따르면 밝음으로 벗는다. 지금 어리석더라도 일단 이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아리랑 동산 역사가 중생 구원의 역사니까 중생 구제의 역사니까 그것이 사랑의 마음이죠. 이렇게 세상을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낙원으로 만들자 하고선 지금 그 사랑의 동산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그 좋게 보고 그 뜻이 좋음을 보고 따라 이르는 사람은 비록 어리석더라도 이제 밝음으로 벗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깨달아서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리랑 동산의 거슬림에서 서로 이로써 얻고 풀어 벗는다. 이 아리랑 동산에서 주창하는 이런 그 가르침들이 거슬리지만은
이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이해를 하고 다 이제 기존에 갖춰져 있던 그런 통상적 사고들, 통상적 그 상식들 이런 것을 이제 다 풀어 벗어야 합니다. 또 아니 풀고 아니 묻고 아니 보지 말고 숨쉼으로 살펴라.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 기존에 있는 지식만 붙잡고 이제 이것이 그것이 옳다고 이 근본된 진리를 보지 않고 고집한다면은 성불할 수 없습니다. 영생에 들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을 벗어제치고 두려움을 버리고 이 새로운 가르침을 보아야 합니다. 아니다, 아니 보지 말고 살펴라. 살펴야 됩니다. 아니 얻는 과일은 아니 안 얻는 과일이다. 여기에 과일이 있는데 그 과일을 얻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과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아니 얻는 것이죠. 부처로 된다고 성불할 수 있는 이 과일을 얻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성불을 마다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성불을 마다하는데 억지로 성불시켜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니다. 무릇 사내가 아니 이른 모든 사내의 법이다. 이 사내가 이제 이 역사를 펼치는 주인공이 이것은 이 사내가 사람인 사내가 지금은 이 사회에서는 혼인 제도로다가 한 남자 한 여성만을 이제 선택하게 돼 있죠. 그러나 이 미륵불의 사회에서는 앞으로 오는 이 용화 세계에서는 소유가 없습니다. 모든 사내가 서로의 애인입니다. 모든 여성이 서로의 애인이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의 애인입니다. 소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하늘 부처님들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애인이고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현 사회의 이 소유 제도에서 벗어나 이제 미륵불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아니 성스러운 사람은 아니 안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 역사를 펼치는 주인공은 성스럽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륵불은 어떤 도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펼치는 것도 아니고 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겉만 보고 따르지 말고 이 뜻의 울음을 보고 따라 이르려 합니다. 비록 이루어 나감의 일체의 법은 이 사회 통념에서 떠나는 모두의 법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종교, 사회, 모든 그 논리적, 사고적 가르침에서 이제 사회 통념, 윤리, 도덕, 모든 관념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 가르침을 벗어나야 합니다. 땅의 가르침은 하늘의 가르침과는 다릅니다. 이제 하늘의 가르침을 따라 이르려 할 때입니다.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법과 같다. 그렇죠. 서로에게 옳게 취하는 법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고 소유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보다 더 올바른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수염머리 뱉은 짐 덮어끄는 것을 아니 보면
붙여도 아니 듣는 법이다. 이제 이 역사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이제 성불할 수 없고, 이제 부처님께 아무리 기원을 하고 해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처와는 기존 통상적인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와는 끊어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은 지금 통상적인 불교도들의 기원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밖의 길 육각의 스승을 부자의 난초가 어찌 막는 잎이냐? 끝말에 사찰의 이자 꼬리 낀다. 세뇌는 이잣돈. 깎은 산 사치밤이 밝다. 그물을 굳은 살의 아들. 언덕의 늙은이 두텁게 날개. 집 공경한다. 할머니 비구니 그물.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이렇게 따라 이르는 이제 스님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밝게 보이는 그런 스님들입니다. 이 할머니 비구니 스님이 이 역사에 따라 이르게 될 겁니다. 먼저 보고 이 역사를 밝게 보고 할머니 비구니 스님이 따라 이르게 됩니다. 동영상을 이 할머니 비구니 스님들께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막는다, 그물로 비둘기 싣고 막는다, 깃발을 끈다, 비구니, 불간소 험난함 같이 끄는 아들 무리. 이 불간소는 스님을 뜻하는, 남자 비구 스님을 뜻하는 것이고, 비구니는 여성 스님을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스님들이 이제 이 아리랑 동산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역사에 이제 그 역사의 그 대사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발은 너 가서 스승으로 인하여 그 집에 출가하라. 저 스승의 곳에 떨어져라. 너또 따라 떨어져라. 이에 옳게 취하는 밥과 같다. 무름지기 뱉은 침 덮어 끌어 드는 모두는 간사함을 본다. 아니 이르는 저 언덕의 아리랑 동산 삶을 따르라. 삼팔의 어려움 아니 얻는다면 어려움도 없다. 이 삼팔 아리랑 동산을 설립하는 이 어려움을 이제 극복하면은 이제 됩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없다면 지금 어려움도 없죠. 지금 불교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38선의 아리랑 동산 용화 세계를 설립하는 이 역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이 역사에 따라 이르려 합니다. 이한 가지의 따름이 본래를 떠나는 맑고 깨끗한 법이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본래를 이제 떠나고 맑고 깨끗하게 이제 부처로 승화되는 역사입니다. 너 얻어 가남이 없어야 삼팔의 새벽을 열어야 일체의 중생이 또 얻어 바르게 정한다. 그렇습니다. 이 불교의 스님들이 이 아리랑 동산을 설립을 해야지 이제 중생들이 그것을 보고 또 따라서 이제 성불에 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도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맡은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독교가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느 종교에서 할수 있을까요? 바로 불교도에서 스님들이 해야 합니다. 스님들은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려야 합니다. 그 베풀모의 너 사람아, 이름 아닌 복의 밭 아리랑 동산이다. 이바지야 하여 기르는 너 사람아,
산발에 떨어지는 악의 길, 다스려 주는 무리의 마귀, 함께 하나의 손을 지으는 모두는 일함의 짝이다. 너 주는 무리의 마귀, 미치는 모두는 티끌의 일로 등급은 없고 다름은 있다. 이에 하나를 끊는 불이 난다. 이 있는 원망의 마음에 헐뜯는 모두는 부처를 헐뜯는 것이다. 하여 법으로 들지 않는 무리의 수 끝에 안이 없고 멸하는 법도다. 너 같이 같은 발음이 이에 옳게 취하는 법이다. 때에 나는 세상의 높음을 듣고 이른다. 아득히 그러함 아니냐? 아는 발음이 어찌 말씀을 아니 알겠는가? 이 어찌 대답을 편하는가? 두는 발이 때 바람이 낳는 그 집이다.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꽂는 말씀. 오직 수염머리 뱉으심 덮어 끌어 취하는 발이 때다. 두려워 말아야 하여 뜻의 이름이다. 어찌 이같이 오는 곳을 짓게 되는 사람이다. 이 같은 바른 일의 물음에, 이같이 바른 일의 물음에 편안함이 있고 두렵지 않으니 나의 말이 아닌가.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은 꾸짖은 말씀, 일체의 모든 법 같이 서로 변화되라. 너 이제 응하지 않으면 있을 것이 두려움이라. 이곳의 사람이 어찌 일체의 말씀의 말씀을 아니 떠나고 바르게 서로 이르러 있는 아는 사람이다. 아니 붙는 문자의 연구인데 근거 없는 것이 두려움과 어찌 이옛 문자의 성리가 없고 있는 문자의 바른 법칙은 해탈한 해탈상자가 모두 법이다. 별이 줄기로 깨끗이 갈고 닦아 꾸짖는 말씀. 바른 법의 때에 이 백의 천자가 법을 얻어 깨끗이 눈을 떴다. 내가 옛것에 안이 맡기고 이르는 저 물음의 질병이다. 이제 질병이 도는데 미륵불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질병에서 구제됩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지심 규명래.